스모스 PDF 파일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소개 부분이 나옵니다. 책이 원체 두꺼우니까 소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time will come when diligent research of long periods will bring to light things which now lie hidden. 자, the time will come. 어떤 시대가 올 거다. 문장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타임이 언제냐면 when, 어떤 타임이 되는데요. 원래는 when부터 나오는 이 형용사절이 타임 뒤에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주어는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will come이라는 단순한 동사가 너무 뒤쪽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동사를 밝혀주기 위해서 명사구를 쪼개놓은 거죠.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면 when diligent research over long periods, 오랜 기간에 걸친 아주 그런 근면한 연구가 will bring, 여기까지만 갑니다. 가져올, 데려올, 데려갈, 가져갈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뭐를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로? To light, 빛으로 데려가다라는 표현이죠. 빛으로 데려간다라는 표현은 몰랐던 걸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light 하면은 이게 영영사전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to 뭐 public knowledg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ublic knowledge, 일반인들이 아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가져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모두 알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뭐를 데려가느냐 하면 things를 데려간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어떤 things냐 하면 which now lie hidden. 지금은 lie hidden,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됩니다. lie라는 동사는 이형식, 전형적인 이형식의 유지동사죠. 이형식 동사 중에 유지동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remain입니다. 그죠?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다. 그리고 stay,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다. keep,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keep silent 같은 거.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하면 li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일반적으로 형용사 보호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다. 여전히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이형식 동사죠. 그리고 lie는 물론 일형식일 때는 뭐 눕다라는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이 형식일 때 유지동사가 되는 거죠. 자,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방금 봤듯이 명사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쪼개져 있긴 하지만 명사구가 the time하고 when부터 이게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의 개념으로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a single lifetime, even though entirely devoted to the sky, would not be enough for the investigation of so vast a subject. 라고 왔습니다. A single lifetime. 한 번의 lifetime, 인생이죠. 인생은 even though, 비록 entirely devoted, 완전히 devote는 바치다, 헌납하다 이런 거죠. 바쳐질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even though. 부사절이 변한 형태죠. 원래 여기에 even though it is entirely devoted, 그것이 완전히 바쳐질지라도였지만 lifetime하고 it이 같으니까 it을 버리고 be는 being으로 해서 없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쳐질지라도 would not be enough, 충분치 않다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으로는 충분치 않다. For, 뭐를 위해서 충분치 않느냐 하면 the investigation, 조사, 연구, 뭐 이런 겁니다. 뭐에 대한 연구냐 하면 of so based a subject, 아주 광대한 그런 주제의 연구로는 도저히 어떤 충분치가 않다. 한 번의 인생으로는. 됐죠. 근데 여기서 so based a subject 이런 표현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so를 잘 안 쓰고 search를 많이 쓰죠. 우리가 search 쓰고 a based subject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주 광대한 주제, 그러한, 이러한 아주 광대한 주제 이렇게 쓰는데 search는 한정사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명사구 앞에 이렇게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so를 쓰게 되면 so는 부사기 때문에 명사구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니까 여기 있는 형용사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based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so based a subject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활한 어떤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인생은 아무리 그게 받쳐질지라도 불가능하다. 충분치 않다. 이런 문장이 됐고 그 다음, and so this knowledge will be unfolded only through long successive ages.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will be unfolded. fold가 접다니까 펼쳐질 거다. 라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only through, 뭐를 통해서?
long successive ways죠. 긴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죠.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고. 그래서 긴 연속적인 시대 또는 세대 그걸 통해서만 이런 지식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원체 광활하니까. 그리고 there will come a time when our descendants will be amazed that we didn't know things that are so plain to them. 이렇게 왔네요. 가보면 there will come 어떤 will come a time 시대가 올 거다 라는 표현인데 이 there 구문은 who move my 취지에서 한번 설명이 됐죠. there를 쓰게 되면 비동사를 보통 많이 쓰고 주어가 오는데 이 주어 자리에는 더나 my나 이런 특정한 명사는 오지 않고 불특정한 a, no 뭐 이런 것들이 옵니다. many 이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때 비동사는 일형식입니다. 있다 라는 뜻.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 말고 일형식 동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라고 불리는 일형식 동사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ome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올 거다. 원래 문장은 어떻습니까? A time when 뭐뭐뭐뭐뭐 will come에서 요 위에서 봤던 요 문장하고 똑같은 패턴인데요. 요렇게 표현하면 완전히 효과적이죠.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주어를 한번 쪼개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대열로 표현하면 time하고 when절을 쪼갤 필요가 없죠. 명사, 형용사절을.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대열을 쓰면. 자, 어쨌든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when our descendants 했는데 descendants는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will be amazed. 놀랄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that절이 왔습니다. amazed 해서 원래는 amazed at 뭐뭐에 놀라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대절이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대절 앞에 있는 전치사는 생략되는 게 일반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생략되고 없는 거죠. 어쨌든 뭐에 놀랄 시대가 오느냐 하면 we didn't know things. 우리가 뭔가 things를 몰랐다라는 것에 놀란다는 뜻이고 그 things는 다시 뭐냐 하면 that are so plain to them. 그들한테는 아주 plain, 평이한, 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그들한테 너무나 상식적인 그걸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에 놀랄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자, 방금도 봤듯이 어떻습니까? 명사구가 time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계속 꾸며지죠. time이 when으로 꾸며지고 다시 amazed의 목적으로 대절이 왔는데 대절 속에 thing으로 끝나니까 다시 또 things가 다시 또 thing을 꾸며요. 이렇게 해서 계속 명사구가 길어지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Many discoveries are reserved for ages still to come when memory of us will have been effaced. 이런 형태가 왔는데 많은 discoveries, 발견들은 reserved 되어 있다. reserve라는 동사는 자 원래 우리가 예약하다 할 때 reservation 하죠. 이 reserve가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남겨두다, 저장해두다, 나중을 위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보류해두다, 유보시켜두다, 나중을 위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견들은 아직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끝났고, for ages, 어떤 세대들 또는 시대들을 위해서 남겨져 있다. 끝났죠? 어떤 세대냐면 to come, 오게 될, 앞으로 오게 될 세대를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age는 또 언제냐면 해서 또 when이 age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오느냐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부사절이라 해서 come이라고 해도 의미상 아무 상관이 없죠. 형용사절이라고 보고 다시 그때가 언제냐 하면 memory of us, 우리에 대한 그 기억이 will have been effaced 되었을 그런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efface라는 건 face 앞에 ef가 붙었네요. 얼굴을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fface는 보통 지우다, 삭제하다, 뭐 erase, remove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rub or wipe out 그래서 문지르거나 닦아서 없애버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억이 will have been 했는데 미래에 완료됐다는 의미죠. 이 will은 미래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냥 will be라고 해도 의미는 다 통하지만 이렇게 쓰면 완료된 결과가 거기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 그런 시대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시대를 위해서 남겨져 있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쭉 가면 Our universe is a sorry little affair unless it has in it something for every age to investigate.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우주라는 것은 이다. Sorry. 아주 유감스러울 만큼 little, 자그마한 affair. Affair은 사건, 일이죠.
보통 이슈의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어떤 문제 같은 거. 그런 어떤 사건일 뿐이다. 끝났죠? 자, unless, 뭐뭐 하지 않다면, if not의 개념이죠. it has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주는 이런 사소한 일이다. in it, 그 속에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something, 뭔가를. 그 something이 뭐냐면 to investigate, 연구해 볼 무엇, 이렇게 되죠. 그런데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여기 왔죠. 모든 세대들이 연구해 볼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란 뜻이 됐네요. 그렇다면 우주는 별볼일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모든 세대가 연구해도 끝이 없는 뭔가가 있으니까 우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도 명사구를 한번 보면 something for every age to investigate라는 명사구 바로 보이셔야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은 nature doesn't reveal mysteries once and for all 했네요. 자연은 doesn't reveal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의 mysteries 그녀의 신비로움들을 드러내놓지 않는다. once and for all once만 써도 충분하죠. 한 번에 드러내놓지 않는다. 근데 and for all까지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모두를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in a conclusive way 결론적인 방식으로 또는 conclusively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한 번에 모든 걸 드러내놓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단락이 끝이 나는데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The time will come. 언제냐면, when diligent research over long periods will bring 할 시대가 올 거다. To write, 빛으로, things를 데려갈 시간이죠. 언제냐, 뭐를, which now lie hidden, 숨겨져 있는 것들을. A single lifetime, even though, 비록 entirely devoted to the sky, 하늘에 온전히 바쳐질지라도, single lifetime은 would not be enough, 충분치가 않을 거야. For investigation, 연구에는, 뭐의 연구? Of so vast a subject, 이렇게 광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는 충분치 않을 거야. And so, 그래서 this knowledge will be unfolded. 이 지식은 펼쳐질 거야. Only through, 통해서, long successive ages, 긴 연속적인 세대를 통해서. There will come, 어떤 때가 올 거다. A time이. 어떤 때냐면 when our descendants가 will be amazed. 놀랄 시대가 올 거다. 뭐에 놀라느냐 하면 that we didn't know things. 어떤 걸 우리가 몰랐다라는 사실에 놀라는 거죠. That are so plain to them. 그들한테는 너무나 분명한 걸 우리가 몰랐다라는 걸. Many discoveries. 많은 발견들 are reserved. 남겨져 있다. 보류되어 있다. For ages. 시대를 위해서. 어떤 세대냐면 still to come. 오게 될 세대인데 언제냐면 memory of us. 우리에 대한 기억이 will have been effaced. 완전히 지워져 버린 그런 시대. Our universe. 우리의 우주는 is a small. 아주, sorry. Little affair. 아주 사소한 사건일 뿐이다. Unless, 뭐뭐 하지 않다면, it has, 이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속에 무엇인가를. For every age to investigate, 모든 세대가 연구해 볼 만한 뭔가가 없다면, Nature doesn't reveal mysteries once and for all. 자, 이거는 이런 저널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In ancient times, in everyday speech and customs, the most mundane happenings were connected with the grandest cosmic events. 자, in ancient times, 고대에, in everyday speech, 일상적인 speech, 말과 custom, 관습, 습관적인 행동이죠. 그런 관습 속에 the most, 가장 mundane 했는데 이거는 뭐 평범한, 그래서 좀 지루한, 너무나 뭐 평범해서 지루한 이런 뜻이죠. 평범한 사건들, 일상적인 사건들은 were connected, 연결되어 있었다. 뭐와? The grandest cosmic events, 가장 웅대한 우주적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자, 뭔 소리냐? 고대의 우리 조상들한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사소한 사건들도 우주적 사건이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harming example is an incantation. Against the one which the Assyrians of 1000 BC imagined to cause to sex. 이렇게 됐네요. 자, charming. 아주 매력적인 예가, 예는 이다. An incantation이다. Incantation은 주술, 주문, 이런 표현입니다. 주문이었다. 뭐에 대항한 주문이냐면, the one. 어떤 벌레에 대항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벌레냐면, which the Assyrians of BC, 1000 BC. BC 1000년경에 시리언 사람들이 이메이진드까지만 갑니다. 상상했던 벌레에 대항한 주문이 재밌는 예다. 그리고 뭐 한다고 상상했냐면 to cause to sex. 치통을 일으킨다고 상상했던 벌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imagine, 자, 명사구가 on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의 명사구인데, 이건 됐고, the one부터의 명사구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문장이 어땠을까요? The Assyrians of 1000 BC imagined, 상상했다. 뭐를? The worm, 그 벌레가 여기 있었겠죠. To cause toothache, 치통을 일으킨다고 상상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imagine이라는 동사는 원래는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는 동명사를 취하는 삼형식 동사죠. 그런데 누가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 할때 여기에 목적어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독특한 건 to가 와 있다는 거죠. 이 to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에는 to 표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imagine,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to,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 이런 표현은 일반 사전에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쓰는 사전에요. 요것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옥스퍼드 온라인에서 인터넷 딕셔너리에서 옥스퍼드 사전에 요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쓴다. 자, 요런 예들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표현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쓸 수가. 그럼 이건 문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만 썼던 게 이게 오형식 표현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지금 점점 변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문법도 재밌는 어떤 공부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 It begins with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it ends with a cure for toothache. 이렇게 하네요. 이것은 시작된다. 뭐와 함께? With the origin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과 함께 시작이 되고 and ends. 끝이 난다. 뭐와? With a cure for toothache. 치통에 대한 치료로 끝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치통 치료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 주문이 지금 밑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Anu had created heaven, and the heaven had created the earth, and the earth had created the rivers, and the rivers had created the canals, and the canals had created the morass, and the morass had created the worm.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After, 뭐뭐한 후에, Anu, 신이겠죠. Anu라는 신이 created heaven, 하늘을 창조한 후에, and the heaven, 하늘이 다시 had created the earth, 땅을 만들었고, the earth had created the river, 땅이 강을 만들었고, the rivers had created the canals, 강이 다시 운하 또는 뭐 수로겠죠. 수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들었고, and the canals had created the morass. 그리고 다시 그 수로가 morass를 만들었다. morass는 보통 저 늪이란 뜻입니다. 근데 늪이 물리적인 늪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은 명령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unpleasant and complicated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탈출하기 힘든 그런 아주 불쾌하고 뭔가 싫고 복잡한 상황. 그래서 우리말로는 난국, 어떤 난국, 곤란, 이런 거죠. 그런 걸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And the morass. 그 다시 그 난국이 had killed the worm. 그 벌레를 만들었다. 늪이 만들었다. 그게 좋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벌레 하나의 탄생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과 벌레의 탄생이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벌레 하나조차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뜻이죠. 어쨌든 그리고 This worm went before Shamash, weeping, his tears flowing for ear. 이렇게 하네요. 그 벌레는 went before, 누구 앞에 갔다라는 표현이죠. Shamash라는 신 앞에 갔습니다. weeping, 울면서, 흐느끼면서 갔어요. His tears flowing for ear. 그의 눈물이 ear라는 그 신이겠죠. 신 앞에 이렇게 흐르는 상태로 울면서 얘한테 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유동시일 확률이 높고요. 이유나 동시, 동시라고 보면 as, it, 그 벌레가, 벌레가 아니죠. 벌레가 주어가 아니네요. 그래서 눈물이 as the tears, as tears가 눈물이 원래는 flow였습니다. 흐르는 상태로 그신 앞에 갔다. 이런 표현인데 as라는 동시의 접속사를 버리고 flow라는 동사를 현재 분사형인 flowing으로 바꿔놨죠. 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앞에 문장의 주어인 벌레와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를 그대로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s tears라는 주어가 흐르는 상태로 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보통은 자, 이 앞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독립분사구문 뭐 이렇게 부르죠.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요.
요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요 앞에 with라는 전치사를 잘 쓰게 돼요. 뭔 소리냐 하면 분사구문에 주어가 따로 남아 있으면 이대로 남겨둬도 되지만 이 앞에 with라는 마개를 하나 막아주는 겁니다. with는 동시의 개념이 있거든요. 가지고 가진 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로라는 표현으로 with를 이렇게 잘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ing나 pp 형태가 많이 공부를 하죠, 이거. 이것도 with 분사구문 이렇게 가리키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사에 주어가 따로 있으면 그 앞에 남겨놔도 되지만 이대로 with 하나를 막아주는 이런 패턴일 뿐인 거죠. 편리함을 위해서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울면서 사마시라는 신 앞에 갔답니다. 그리고 what wilt thou give me for my food? What wilt thou give me for my drink? 라고 왔는데 여기 wilt하고 thou 요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이 thou라는 단어는 thee하고 같은데요. thee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고어로 you의 개념이랍니다. 2인칭. 그리고 wilt는 will을 will의 개념이에요. will. 2인칭에 쓰는 will일 wilt였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걸 현대형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 will you give me가 되겠죠. 넌 나에게 뭘줄 겁니까? For food. 내가 먹을 음식으로 뭘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What will you, 역시 will you give me for drink? 마실 걸로는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겠니? 뭐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 will give thee the dried fig and the apricot. 이렇게 왔네요. 내가 주겠다, 너에게. fig는 유니까 the dried fig. fig는 요거는 무화과랍니다. 말린 무화과 열매를 줄 거고 and the apricot 했는데 이거는 살구. 그래서 살구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신 앞에 가서 배고파요. 먹을 거뭐 주실랍니까? 마실 거뭐 주실랍니까? 이러니까 신이 이걸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what are these to me? the dried fig and the apricot. What are these? 그것들은 to me, 나에게 뭡니까? 걔들이 나에게 뭐라고 준다는 말이에요. The dried fig와 and the apricot을 왜 나한테 줘요? 난 필요 없어요. 이 말이죠. 그런 거. 그리고 lift me up and among the teeth and the gum let me dwell. 이런 표현이 왔네요. Lift me up.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and 그리고 among. be가 생략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나를 두세요. 어디에? among the teeth. 이빨 사이에 나를 두세요. and 그러면 the gum. gum은 잇몸입니다. 잇몸이 let me dwell. 나를 살게 해줍니다. dwell은 살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거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나 이런 거나 필요 없고요. 나를 입속에 있는 이빨에 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그 잇몸이 날 거기 살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because the thou hast said this, O worm. 아, 힘드네요. May he smite thee with the mite of his hand. 이렇게 갔습니다. 자, because 이유가 나오는데, thou, 네가 hast said 했는데, hast는 have라는 우리가 쓰는 완료형의 have, 이 have의 이형식 과 옛날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said this, 이걸 말했으니까, oh worm, 벌레야, may이야라는 신이 may smite, smite는 hit something or somebody, 뭔가를 때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너를 때릴 거야. with the might of his hand, 그의 전능한 손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의 아주 굉장한 전능한 힘으로 너를 혼내줄 거야. 이 말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벌레한테 이렇게 나무란 거죠. 벌레가 나 입에 들어가 살래요. 그러니까 신이 이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주문인 거죠. Incantation against toothache라는 주문이고, 밑에 더 나오는데, it's a treatment. treatment는 치료법, 뭐 이런 거죠. treat가 처리하다, 이런 거, 치료하다는 뜻도 있어서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 toothache의 치료법인데, Second grade will and will shelter mixed together. 자, 역시 Second grade는 2등급이죠. 2등급 맥주, 그러니까 질이 낮은 맥주와 and will 그거를 써. 네가 shell에 이게 또 역시 과거 표현, 옛날 표현이란다. 옛날 표현. 그래서 오일과 맥주를 너는 will mix together 함께 섞어야 할 거야. 섞어야 해. 이 말입니다. 섞어서 그 다음에 the incantation first shall recite three times their own and
shall to put the medicine upon the tooth 이렇게 왔네요. 자, incantation 위에 한 주문을 써 네가 shall to recite. recite는 암송하다라는 뜻이죠. 너는 암송해야 해. 그 앞에 나온 이 주문을 three times 세 번. 자, thereon 이렇게 되면 thereon, thereupon은 뭐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그 앞에 나온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and 그렇게 하고 그러고 and shalt put 두어라 그 약을 upon the tooth 이빨 위에 두어라 이런 표현이 됐네요. 그 앞에 나온 주문을 세 번 외고 맥주하고 오일을 섞어서 그 맥주와 오일을 섞은 오일을 네 입에다가 넣어라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이게 치료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our ancestors were eager to understand the world, but had not quite stumbled upon the method 이렇게 왔습니다. 자 가보면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은 were eager, eager은 아주 열정적인, 열렬한 뭐 이런 표현이죠. 열심인. 근데 to와 결합되면 뭐뭐 하고 싶어서 아주 열심이다. 뭐뭐 하고 싶어 안달이다. 막 이런 표현이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다. 뭐를 the world 세계를. but 하지만 had not quite stumbled upon 했는데 stumble은 이제 어기적이죠. 뒤틀 비틀비틀 걷다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stumbled on이나 upon을 쓰게 되면 뭐뭐 위에 넘어지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엎어져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에 엎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영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discover something or somebody by chance.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우연히 discover, 찾다, 발견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말 사전에는 우연히 만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두죠. 우연이라도 그 방법을 만나질 못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은 세상을 알고 싶었지만 우연이라도 그 방법을 찾아내질 못했다. 그리고 they imagined the small, quaint, tidy universe in which the dominant forces were gods like Anu, Ea, and Samoshi 이렇게 왔네요. They imagined, 그들은 상상했다. 뭐를? small, 작고, quaint, 이런 표현은 보통 이게 우리말 사전 찾으면 진귀한 이렇게 나오는데 영영사전에 attractive, because of being unusual and old-fashioned 라고 있습니다. unusual, 일상, 보통이 아니고 평범하지 않고 old-fashioned, 오래되어서 attractive,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우리말로 진귀한,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작고 진귀하고 tidy라는 건 잘 정돈된 깔끔한 이런 거죠. 깔끔한 그런 우주를 상상했다. 끝나고 in which가 나왔는데 꿈이죠. 그것 속에서 뭐뭐가 뭐뭐하는. 자, 저는 습관적으로 전치사와 which가 따라오면 원래 이 앞에 꿈인 받는 명사가 원래 이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 문장 뒤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The dominant forces, 우세한 힘들. 이였다, 신이었다. 뭐 아누나이야, 샤마시 같은 신이었다. 어디서? In the universe였겠죠. 그 우주 속에서는 이라는 패턴이었을 거예요. In the universe. 근데 꾸민 받는 명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in이 여기 남기도 하고 또는 위치와 함께 앞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거를 where이라는 장소니까 관계 부사로 바꿔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패턴이 뭐건 간에 저는 습관적으로 이럴 때 in which이든 for which이든 with which건 간에 얘를 해석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를 상상했다. 그것 속에서 또는 이게 우주인 거라면 그 우주 속에서 그 dominant forces, dominant는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세한 힘이 신이었던 그런 우주를 상상했다. 역시 마찬가지요. 명사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명사구를 놓치지 않고 가면 이 문장은 별게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명사구가 뭐를 상상했느냐? 요런 우주. 그 우주 속에 이게 이거였던 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예를 들어서. 자, 됐고. In that universe, humans played an important, if not a, 뒤에 잘렸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central role라고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central role. 그러면 중심적인 역할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우주 속에서 인간들은 played, 했다. 중요한. if not은 앞에 있는 그게 아니라면 뒤에 거.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요한, 그 중요하지 않다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엔 우리 조상들은 어땠다는 거야? 광대한 우주 속에서 소외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주체적인 어떤 존재들이었다. 즉 위에서 이거
투세이크 치료 하나에도 우주의 기원을 생각하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요런 인컨테이션을 보더라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요렇게 해서 5페이지가 끝이 납니다. 끝.